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에서 나오는 주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벌스 부분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E마이너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한번 리듬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듬 커팅이 들어서 왼손 커팅이 제가 코드를 힘을 주었을 때는 소리가 나고 힘을 뺐을 때는 어떤 타악기적인 소리를 해서 어떤 리드미컬하게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이 두 마디 패턴이라 한번 코드들이 한 마디 안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를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듬의 마지막 부분에 16분음표가 들어가서 다운 단업 조금 빨리 연주하셔야 됩니다. 한번 조금 빨리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러스 부분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두 마디 패턴이 한 코드 잡고 연주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처음에 E마이너 코드를 잡고 싱코페이션이 어떤 칼립소 리듬을 활용해서 연주된 두 마디 패턴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마이너 코드, A마이너 7, D7 서스포, D7 코드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음줄이 포함된 싱코페이션을 잘 활용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